안녕하세요, 한스트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싸움을 해볼 건데요. 뭐냐면은 이제 고질라 어수가 있죠. 여기 고질라 어수는 이번에는 외계인으로 등장합니다. 네, 얘는 이제 판다거든요. 판다. 변해요, 얼굴이. 오, 이렇게도 되고요. 네, 이 판다는 이제 꼬요꼬요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외계인 고질라, 얘 고질라 어수 외계인인데, 그 다음에 얘 이름은 그냥 사범이라고 할게요. 사범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요. 사범, 넌 끝장이다. 야, 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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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
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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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
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난 알아챌 수 있다고! 여기다! 아니, 나를 알아채다니! 퓨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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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용! 이 조그만한 녀석이! 아니, 잠깐만, 피가 20%밖에 없잖아. 나는 100%야. 아니, 나는 100%. 드디어 한번 쓰러졌고, 다시 피가 30%가 되었네. 지스럽지, 헐로. 해버리자. 쓸 수밖에 없겠군. 그 문을 쓰기 전에 없애줘봐. 도저히 못 버티겠다. 아니, 오호, 내가 이겼다. 아니거든. 몸으로 누르기 작정이었다. 내 방법이 이거였었지. 내가 쳐주고. 손톱 크게 쌩쌩쌩 안되겠다. 내일은 얼음에 분노의 칼 칼을 꺼내다니. 그럼 나도 칼을 꺼내야겠고. 판다 칼로 해보. 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 얼음에 분노 칼 비둘기 분노 칼 안되겠다. 또 황소 공격을 써야겠군. 아니다. 이제는 비장의 칼이 필요하다. 비장의 칼. 끝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동점이 되었습니다. 네. 오늘은요, 판다 사본대, 그 다음에 이류 고질라 어스 외계인이 싸워 보았습니다. 근데 둘 다 이렇게 비장의 칼로 탁 하다가 죽어버렸어요. 난 여기서 하이리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동영상 두 개 올릴 거여가지고 나중에 밤에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. 안녕! 안녕!